이 내용은 신경외과 이은 알렉산더 의사가 실제로 겪은 임사체험에 보고서 나는 천국을 보았다 입니다 이븐 알렉산더 의학박사 뇌과학자 교수 듀크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뇌 기능 맵핑 연구를 했다 뇌와 의식의 작용에 관해 뛰어난 업적을 쌓은 세계적인 뇌의 학권이자이자 신경외과 전문의로 이름을 떨치던 어느 날 희귀한 뇌 손상을 입고 혼수상태에 빠졌다. 의사들이 그에게 생물학적 사망판정 내리기 직전 번쩍 눈을 뜨면서 현대의학이 정의한 죽음에서 삶의 세계로 되돌아왔다. 그의 임사체험기는 생명에 대한 현대 과학의 정서를 뒤엎고 죽음의 의학적 금기를 깬 세계적인 사건이 되었다. 그의 임사체험을 소개한 나는 천국을 보았다는 출간되자마자 아마존 뉴욕타임스 종합 1위, 버블리셔스 이클리 20주 연속 1위에 올랐고 전 세계 30개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의 이야기는 과학적이고 물질적인 세계관을 지닌 지식인은 물론 완전한 치유의 길을 찾는 일반 독자에까지 감동과 전율을 선사하며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놓았다. 크톨레미 톰킨스. 입은 알렉산더와 연구 및 지피를 함께하는 동반자이다. 가이드포스트가 발행하는 잡지 엔젤스 온 어스 엔젤스 온 어스 편집자이자 종교형성 포털사이트 빌리프넷닷컴의 편집자. 더오던북 오브 더 데드를 비롯한 네권의 책을 출간한 저자이기도 하다. 하퍼스 뉴욕타임스 LA타임스 등의 글을 쓰고 있다. 7일 만에 내사에서 살아온 하버드 신경외과 의사의 죽음의 금기를 깬 의학계의 나는 천국을 보았다. 최첨단 내과학 이론과 의학적 추론으로 영혼, 신, 죽음의 실제를 입증하는 책이다. 생존율 10%의 내사 상태에서 죽음을 체험하고 돌아온 저자가 현대 과학이 풀지 못한 내 의식, 생명의 미스터리를 생생하게 밝히며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삶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도록 이끈다. 내가 완전히 멈춘 순간에 임사 체험을 함으로써 의식에 관한 과학적 금기를 깨고, 임사 체험은 뇌가 만들어내는 환각이 아니며, 뇌가 꺼져도 의식이 계속 존재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준 저자의 생생한 경험을 따라가 볼수 있다. 천사 같은 존재를 만나고, 초물리적 존재계의 가장 깊은 영역으로 안내되어. 우주의 신성한 근원을 만나 대화를 한 저자의 이야기를 통해 과연 사후 세계는 존재하는지,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생각해 볼 기회를 전해준다. 내가 간 그곳은 실제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의 삶이 완전히 꿈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곳은 실제였다. 저자인 입은 알렉산더는 자신의 내 기능이 완전히 중지된 꼬마 코마, 코마 상태에 빠져있던 7일간 아주 신비롭고. 누구보다 환상적인 임사체험의 완결판과 같은 경험을 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책은 그 일주일 동안 어떤 초자연적인 차원에서 그가 겪은 일들을 풀어 쓴 이를테면 임사체험기이다.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신경외과 전문의이자 뇌과학자로 천만명 중에 한 명이 발병한다는 급성 대장균성 뇌막염에 걸려서 7일간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된다. 급성 대장균성 뇌망염은 생존율이 아주 낮은데다가 대체로 인간들의 고차원적인 의식을 주관하는 대뇌 심피질의 기능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저자는 혼수상태였던 그 7일간 아주 뚜렷한 경험을 하게 된다. 다시 의식이 돌아온 저자는 그 경험을 언어로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했지만 그 이미지는 너무나 또렷했다고 이야기한다. 그를 치료했던 의사들 전문가들은 알렉산더가 혼수 상태에 있던 동안은 대뇌의 심피질이 도저히 작동을 할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가능성은 한 가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의식이라는 것이 대뇌에 의존적이라 뇌가 죽으면 우리의 의식도 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라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참의식, 확장된 의식은 뇌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참의식은 영혼의 다른 이름이다. 알렉산더는 죽음 체험 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의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확장된 의식이 뇌에 의해서 단순화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즉, 뇌는 우리가 살아가기에 적절하도록 정보들을 심플하게 만드는 처리 기관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참의식, 즉, 육체라는 한계를 벗어난 확장된 의식인 영혼이 죽음 이후를 경험한 것이다. 그가 경험한 것을 그의 진술에 따라 간단하게 묘사를 해보면 이렇다. 내 육체에서 벗어나 있던 동안에 나는 거칠고 추악한 지렁이 시야의 세계에 속한 진창같이 어두운 지역에서부터 푸르게 빛나는 목가적 분위기의 관문을 지나 경이로운 천국의 중심 근원에까지 이르기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천사로 생각되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동행한다. 그녀가 그에게 보여준 많은 것들은 결국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함이다. 그대는 사랑받고 있고 소중히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대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대가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은 없습니다. 그는 이를 간단히 정리하여 그대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로 표현한다. 흥미로운 것은 그녀가 그 어떤 어휘도 구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지 그 메시지는 바람처럼 그를 통과했고, 그는 그것이 진실임을 즉시 깨달았을 뿐이다. 이 심전심을 이를 두고 말하는 것 같다. 책에는 알렉산더의 출생의 비밀, 그리고 입양되기 전 친부모와의 재회와 관계 회복, 그가 7일간의 혼수 상태를 경험하는 동안 가족들이 그를 향해 보여준 애틋하고 헌신적이었던 사랑의 이야기들이 구구절절하게 나오지만, 이 글은 그의 7일간의 체험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일단 그는 죽음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 땅의 3차원적인 시공간성에서 벗어난다. 지렁이 시야의 세계에 속한 진창같이 어두운 지역이라고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첫 번째 경험은 마치 일반적인 임사체험자들의 증언의 경우와 같이 처음에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경험과 비슷하다. 이때는 나의 자의식이 점점 사라지면서 왠지 모를 불쾌감, 곧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두려움과, 그리고 심지어는 기대감까지 느끼게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푸르게 빛나는 관문, 출입구, 게이트웨이,으로 상징되는 두 번째 경험은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너무나 밝고 환한 빛을 경험하는 임사체험과 일치한다. 그는 그 경험을 마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경치가 좋은 목가적인 풍경으로 기억한다. 여기서부터는 자신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자의식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경험하는데 그는 심지어 자신이 인간이었다는 사실조차도 망각한 의식으로 존재했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을 이끌어주던 천사와 이름 모를 여인. 그 여인은 자신이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죽은 누이였다. 말의 한계를 넘어서 의미로 대화를 하게 된다. 그녀를 통해서 그가 배우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이 완전하며 자신이 어떤 거대한 사랑에 의해 완전히 용납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신을 이끌어 주던 천사를 따라간 천국의 중심 근원에서 신성한 어둠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심 근원은 더 없이 밝으면서도 또한 더 없이 어두운 아주 묘한 느낌이었다고 한다. 아무튼 저자는 그 중심 근원의 신성한 어둠 속에서 오히려 빛을 발견하며. 끝없이 용납해주는 사랑과 완전한 앎을 경험한다. 중요한 것은 앞에 두 번째 경험까지는 일반적인 임사체험자들이 말하는 것인데, 마지막 세 번째 경험은 임사체험자들이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점이다. 즉, 임사체험이란 것이 죽음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경험이기에 엄밀히 말하자면 죽음 경험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알렉산더의 체험은 아주 독특한 것이라 할수 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알렉산더의 체험이라는 것이 신비영성가들의 체험과도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무시무시한 영혼의 깊은 밤을 거쳐서 밝은 빛을 경험하고 그 빛을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체험 말이다. 알렉산더가 경험한 죽음과 영성가들의 신비체험의 공통점은 우리의 영혼이 경험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대뇌와 우리의 오감 수준의 체험이 아니란 점이다. 저자는 우리의 영혼은 직관의 통로라고 이야기한다. 음악이든 미술이든 문학이든 위대한 예술 작품들은 머리가 아닌 영혼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 예술가들은 자신의 영혼을 통하여 그 궁극의 힌트를 보는 사람들이다. 그런 면에서 그들도 또 다른 영성가들이다. 그리고 어떤 큰 깨달음과 발견 또한 직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내는 그런 면에서 그러한 직관을 논리적으로 프로세싱하는 컴퓨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몸은 영혼의 감옥이라고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내야말로 영혼의 감옥인 것이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자의 경험이 성서 속의 이야기들과도 묘하게 일치하는 느낌을 받았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허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형이 죽고 난후 형수와 결혼한 나머지 동생들의 예를 들면서 결국 그 형수는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지극히 현세적인 질문을 했을 때 예수는 부활에서는 결혼하는 일이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아진다는 대답을 하셨다. 그는 또한 하나님은 죽은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이들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결국 사람이 죽고 새로운 삶의 단계로 접어들 때 현세와는 다른 차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와 더불어 그때 인간들은 하나님의 일치 속에서 개별성을 넘어선 존재가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의 이야기에서도 부활을 이야기할 때 종말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을 없애 버리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당신 안에서 하나로 완성하시는 역사를 이야기하며 종국에는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만물이 하나가 되는 역사에 참여하게 된다는 진술까지 나온다. 또한 바울은 3층 천. 그리스인들은 천체를 땅은 둥글고 땅 속에는 은부, 하데스, 땅 위에는 하늘, 우라노스이 있는 3층의 구조로 이해했고 3층 천. 즉, 하늘은 철학적으로 이 땅을 넘어선 세계, 은폐된 세계를 의미했다. 에 경험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런 삼층천의 경험을 간직한 바울은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이든, 이 땅에서 사는 것이든, 어느 것도 다 유익함을 이야기한다. 마찬가지로 알렉산더도 죽음 이후를 경험하고 난 후, 이 땅의 삶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새로운 맛을 느끼게 된다. 마치 텁텁한 고기가 시즈닝을 통해서 풍미가 넘치는 요리가 되듯이, 이 지점에서 신앙에 대해서 힌트를 얻게 된다. 신앙이란 죽음 이후 더 정확히 말하면 종말에 있을 완성의 미래를 현재로 끌어들여 지금 여기에 삶을 의미로 가득한 즉 사랑과 자유와 정의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한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예수께서 기도하셨듯이 현세과학과 가장 근접해 있고 유물론으로 똘똘 뭉쳐있을 것만 같은 신경외과 의사의 천국기행이라니. 줄거리만 들어도 왜이 책이 출간되자마자 아마존과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로 오르는 등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는지 알것 같다. 질척이는 거대한 자궁 안에 있는 뿌리 같기도 했고 혈관 같기도 했다. 검붉은 색으로 빛나면서 그것들은 저 멀리 위쪽에 어딘가로부터 저 멀리 아래의 어떤 곳으로까지 뻗어 있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것들을 바라보는 나는 마치 두더지나 지렁이처럼 땅속 깊숙이 파묻혀 있으면서도 그 주위를 둘러싼 뿌리와 나무들이 얽힌 모체를 볼 능력이 있는 것 같았다.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막연한 긴장감이 감도는 그곳에서 내가 어떤 주체로서 오롯이 존재하는 하나가 아닌 그저 불순물로 여겨진다고 생각이 들때 나는 과연 그 축축하고 어두운 차가운 곳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내디딜 수 있을까? 물론 누구나 이런 용기를 갖기란 몹시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안다. 입은 또한 그곳에서 제 의지로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사람의 형체가 아니었다고 했으니 그가 동공을 움직여 주위를 둘러보았는지도 발바닥에 닿는 촉감을 되새겨 그곳이 아주 기분 나쁜 지렁이와 같았다고 표현할 수도 없었을 거다. 다잘될 거야. 사람들의 걱정을 달래기 위해 나는 반복해서 말했다. 필리스는 나중에 내가 마치 세상은 잘 굴러가고 있고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저 위로부터의 근원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고 말해주었다. 그녀는 가끔 잡다한 세상 일로 마음이 상할 때마다 그때의 내 말을 기억해서 떠올린다고 말해줬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의 위안을 받는다고 하면서 또 책에서는 계속해서 그가 몸, 이라 부르는 전지전능한 무엇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그의 품 또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그의 자비와 함께 살고 있다고 말한다. 다잘될 거야. 어떤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마침내 돌아와 내뱉은 이 한마디야말로, 그가 이 책에 무엇을 담고 싶었는지,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됐다. 그건 내가 이 책에 가졌던 기대나, 희망 같은 게 아니다. 천국이 어떻게 생겼고, 거기에 누가 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었다. 알렉산더 박사는 그저 안내자를 따라 그곳을 순례했을 뿐 궁극적으로 진리가 되는 말을 듣거나 본 것이 아니다. 내가 저 단락을 그가 초반에 설명한 지렁이의 구절과 연결해 받아들인 이유도 이것이다. 이는 그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몸에 조건 없는 사랑에서 우리라는 존재는 미지의 세계에 객체로서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곳에서 돌아온 그 누구도 방문객 그 이상이 되지 못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안식을 위해 누군가에게 기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것 같다. 그게 꼭 성지를 순례하거나 일요일 새벽마다 가지런히 두 손을 맞대고 하는 경건한 의식이 아니더라도 내게 사랑하는 사람이나 나를 사랑해줄 연인 또는 동료, 가족 등이 없다 하더라도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의 품에서 의식을 키워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게 한평생을 내가 깨어난 곳으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 그리고 사실, 물량 면에서 따지면, 그가 직접 체험한 7일간의 여정보다도 길고 자세하게 다뤄지는 게 바로 그의 가족과 지인들이다. 젊을 적 그에게 의식에 대한 지각변동을 느끼게 해준 인물, 척에서 시작해, 그의 아내 홀리, 두 명의 아들과, 그 당시 비교적 최근에 일어났던 깊은 상처와 온정에 대한 이야기까지 임사 체험과 비등할 정도로 흥미를 유발하는 그의 일대기가 쭉 나열된다. 물론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다. 그가 책에서 내내 강조하던 기도와 사랑에 적합한 이야기들이니까 나 또한 알렉산더 박사의 이 신비로운 체험을 따라가다 보니 임사 체험 자체의 의미보다도 중요한 것은 결국 모든 현상이란 사랑과 기도로 채워져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두 번째 이야기, 천국의 지도를 그리다. 평소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천국이라는 것. 천국의 선물이 정말 있다면 우리는 위대한 진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는 어쩌면 굉장히 간단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천국이나 사후세계를 믿어 혹은 말도 안 되지라는 대답으로요. 나는 천국을 보았다 는약 3년 전인 2013년 갑작스러운 급성 박테리아성 뇌막염으로 인해 동료 의사들도 이해하지 못한 발작 증세로 7일 동안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들어 임사 체험을 경험한 하버드 신경의학 박사 이븐 알렉산더의 경험담입니다. 당시 이븐 알렉산더 박사는 동료 의사들도 이해할 수 없었던 급성 박테리아성 뇌막염에 감염되어 발작 증세로 병원에서 7일간 깊은 혼수상태에 빠져들어 임사체험을 했습니다. 이는 출간 즉시 아마존, 뉴욕타임즈, 퍼블리셔스, 위클리 종합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휩쓸면서 천국과 영혼, 사후세계에 대한 인간의 보편적인 관심을 확인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작 두 번째 이야기가 이번 6월 나는 천국을 보았다 두 번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는데요. 이번 책에서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카를 융, 괴테,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파스칼 등 역사적으로 인류를 이끌어온 인물들이 경험하고 발견해낸 천국은 무엇인지 그 천국의 선물을 하나하나 찾아나갑니다. 저자는 자신이 신경이학 박사임에도 불구하고 감각,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신데네피질이 완전히 기능을 멈추었던 시간 동안의 임사 체험을 통해 과학이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진정한 낙관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1편에 이어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되었는지 책 속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과학계에 종사하는 독자들은 나는 천국을 보았다는 책 제목에 무척이나 경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건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흥미롭게도 종교적 관점에서도 이 책을 읽은 수많은 독자도 그 점에 동의했으며 그들은 믿음 혹은 믿음에 관한 주제, 천국, 사랑의 하나님은 증명해야 할 실험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영적 문제를 물질계에 적합한 방식으로 입증하려 애쓴다는 것. 고결한 영적 문제를 화학의 위상으로 끌어내린다는 것은 오만한 방법이라고. 나도 같은 생각이다. 영적 문제는 16세기에 시작한 구태의연하고 공격적인 방식의 과학으로는 결코 증명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방식의 과학으로 접근한다면 어떨까? 붙잡는 방식이 아닌 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파스칼, 페이너, 괴테, 스베덴보리 같은 과학자들이 동의했을 법한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페이지 88부터 89. 나는 믿지 않는다. 다만 알 뿐이다. 카를 융, 1875-1961.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겸 심리학자. 죽기 직전신을 믿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임사체험을 했던 다양한 사람들의 사례가 들어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 임사체험이 꽤나 이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삶과 죽음에 대한 이들의 태도는 무척이나 감동적이고 천국에 대한 감각을 고스란히 전해받는 것 같습니다. 1. 그 경험 이후 저는 저 자신의 죽음을 포함해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말하자면 죽음은 결코 두려운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천하무적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살 충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편안하게 여기게끔 되었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포용한다고 해야 할까요? 제 가족 모두가 그랬듯, 항상 하느님을 믿어왔지만, 하느님과 교감했다는 기분이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지금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박사님이 저서에서 말씀하신 궁극의 실제가 어떤 의미인지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이 다 괜찮고, 정확히 그들의 섭리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은 좀더 진실되고 좀더 실제이고 지금껏 제가 경험한 그 어떤 것보다도 직접적이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저는 무엇이든 주장하고 토론하도록 훈련받은 그리고 선천적으로 그런 성향을 지닌 사람이지만 그 느낌은 그 어떤 논쟁과 토론 혹은 의심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실로 차를 몰고 돌아오던 중 5분 정도 지나니 그 기분이 사라졌고, 그 후로 다시는 그 기분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자는 과학자로서 교조적 과학과 교조적 종교 사이의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자신이 발견하고 역사가 과학자, 신비주의자로부터 인문학적으로 찾아낸 천국에 대한 믿음으로 확신 있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는 언제나 확고한 교조적 과학 편에 서 있다가 임사 체험 이후 완전히 반대편으로 건너간 사람이다. 그렇다고 해서 교조적 종교 편으로 건너간 것은 아니고 말. 하자면 제3의 입장을 취하게 된 사람이다. 우리는 천국의 관점에서 이 세계를 보는 방식을 다시 배워야 한다.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이 궁극의 개성, 독특함으로 빛을 발하도록 해야 한다. 모든 참새가 풀립 하나하나가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각기 지닌 궁극의 가치로 빛을 바라도록 해야 한다. 페이지 139이분 알렉산더 박사가 말하는 천국의 관점에서 이 세계를 보는 방법이란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인류의 곁을 맴돈 천국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천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바꾸는 한 권의 책이 여기 있다. 살아서는 경험할 수 없는 지상의 어둠 너머 빛의 세계를 보고 온한 의사의 고백록을 통해 우리는 적어도 몇 가지 진실을 새롭게 배울 수 있다. 이 책은 단순한 호기심보다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울에 비추어 읽기를 바란다. 지금과는 좀 다르게 살고 싶다 는 영적인 열망으로 가슴 뛰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저자 이름 알렉산더 프톨레미 톰킨스 두 번째 이야기, 콜론, 이분 알렉산더 박사의 임사 체험 후, 인류를 이끌어온 철학자, 과학자, 심리학자들에게서 찾아낸 천국의 선물과 지도. 첫 번째 이야기, 콜론, 이분 알렉산더 박사의 임사 체험. 차례. 프롤로그 천국이 준 위대한 선물. 제1장 지식이라는 선물. 제2장 의미라는 선물. 제3장 통찰이라는 선물. 제4장 힘이라는 선물. 제5장 소속이라는 선물. 제6장 기쁨이라는 선물. 제7장 희망이라는 선물. 에필로그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부록 우리 모두의 안에 내재되어 있는 대답.